이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종이컵입니다. 이 종이컵을 크림처럼 세로로 균등하게 7등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눈금까지 물을 따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의 부피는 대략 18ml 정도가 됩니다. 물은 1ml가 1g이니까 물 18ml의 질량은 18g입니다. 이 물 속에는 물 입자, 즉 H2O 입자가 대략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입자의 크기는 엄청 작으니 그 개수는 당연히 어마어마할 겁니다. 다음이 답입니다. 이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입자가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 이를 1몰이라고 합니다. 물의 경우 18g이 1몰인 거죠. 혹시 오다가다 이렇게 생긴 과학자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분이 바로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의 과학자 아보가드로입니다. 본명은 로렌초 로마노 아메데오 카를로 아보가드로 디 콰레크나 에디 세레토입니다. 이름이 어마어마하죠? 이 어마어마한 분의 업적을 기려서 어마무시한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6 곱하기 10의 23제곱계라 사실 이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크기의 숫자입니다. 이것에 필적할 만한 숫자로는 뭐가 있을까요?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의 숫자? 아니면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숫자? 둘 다 정확히 셀 수 있는 숫자는 아니지만 대충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떤 심심한 사람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의 숫자를 계산했더니 대략 10의 22제곱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주에 있는 별들의 수도 심심한 천문학자들이 계산했는데요. 지구의 모래알 수와 대충 비슷해서 7 곱하기 10의 22제곱계 정도라고 합니다. 비슷하다고는 했지만 자릿수가 같다는 말이고 별의 수가 7배 많네요. 그런데 아보가드로 수는 6 곱하기 10의 23제곱계라고 했으니 맨 앞에 있는 6과 7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딱 자릿수 하나만큼의 차이겠네요. 종이컵에 요만큼에 들어있는 물분자의 개수가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의 수보다 거의 10배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상상이 가나요? 성균관대 화학과의 윤완수 교수는 1몰의 크기를 1몰원의 돈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숫자네요. 여러분에게 지금 1몰원의 돈이 있다고 칩시다. 1몰원의 돈으로 우주의 나이 138억 년 동안 365일 매일 돈을 쓴다면 대충 하루에 얼마쯤 쓸 수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1200억입니다. 매일 1000억 원씩 138억 년 동안 돈을 쓴다고 해도 이런 1몰원을 다 쓰지는 못하는군요. 그런데 왜 하필 정확히 이 숫자를 1몰이라고 했을까요? 원자나 분자는 워낙 작으므로 인간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정도의 양을 나타낼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가장 작은 원자인 수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 구성된 원자입니다. 전자의 질량은 거의 무시할 수 있으니 수소의 질량은 거의 양성자의 질량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양성자의 질량은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제곱 그램입니다. 이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양인 1g 정도로 만들려면 몇 개 정도의 수소 원자가 필요할까요? 다음처럼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양성자가 네모개 있으면 1g이 되므로 다음 식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네모 값을 계산하면 네모는 6 곱하기 10의 23제곱, 바로 아보가드로 수인 거죠. 탄소를 예로 들어보면 탄소 원자의 질량 수는 12입니다. 수소 원자 질량의 12배라는 거죠. 따라서 탄소 1몰은 12g이고 탄소 12g에는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탄소 원자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물의 경우를 살펴보면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서 산소 원자는 질량 수가 16이므로 물 분자의 총 질량은 수소 원자의 18배 정도일 겁니다. 따라서 물 18g에는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물 분자가 있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1몰은 원자의 경우 원자의 질량수에 해당하는 물질의 양에 포함된 입자의 개수가 됩니다. 탄소는 질량수가 12이니 탄소 12g 속의 원자의 개수인 거죠. 원소가 아닌 분자나 화합물의 경우 각 원소의 질량수를 모두 더하면 될 겁니다. 물의 경우처럼 말이죠.
결국 몰이란 6 곱하기 10의 23제곱계의 입자로 구성된 물질의 양입니다. 만물을 구성하는 입자는 이 정도는 있어야 우리 인간이 실감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아주 아주 작은 입자의 세계와 우리 인간 정도의 크기의 생명체가 사는 중간계를 이어주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는 단위인 거죠. 앞서 일몰의 입자 개수가 우주 전체 별의 숫자보다 많다고 했죠. 이 얘기는 입자 하나의 입장에서 볼 때 일몰은 인간의 입장에서 우주 전체를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얄궂게도 우리 인간 정도의 크기가 대충 그 중간인 거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주 작은 밀입자의 세계와 아주 큰 우주 둘 다를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